공공비축민은 물론 먹는 일반 쌀에도 고독성 살충제가 살포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양봉농가에서도 벌꿀 생산 과정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독성 살충제 에피움을 검색해봤습니다. 벌집 소독을 위해 에피움을 구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으니 쌀 보관업자를 통하면 구하기 쉽다는 정보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에피움 사시나요? 네, 삽니다. 네, 근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아, 근데 벌 소비자는 안 돼. 에피움을 사용할 수 있는 22개 항목에 벌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집 소독에 에피움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양봉농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펀지 같은 거나 뭐에 묻혀갖고 이제 갖다 던져놔버려, 벌통에다가. 그것이 잔류가 안 된다라고 누가 포장을 하느냐, 그 말이야. 일부 벌꿀 농가에서까지 고독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벌꿀에다가 에피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답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검토해서 이제 보내드려야죠. 살충제 달걀에 이어 먹는 쌀과 벌꿀까지 고독성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